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항공만 하면 될까? 라는 거예요. 항공만 하면 될까? 참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선생님, 항공만 좀 잘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항공만, 그게 어떤 곡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항곡을 처음부터 악기도 못 부는 분한테 가르쳐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만 하실 거면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벤트로 내가 결혼식 때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어디 프로포즈를 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결혼식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보통 항곡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맞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보통은 정말 거의 매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세네 번씩 만나면 한 달 정도면 항곡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좋은 톤이나 뭐 멋진 뭐 와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대신 항곡을 내 무대에 쓸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항곡만 하면 끝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색소폰을 한 곡만 할 거면 한 곡이라도 제대로 할 거면 내가 이벤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외에 그냥 한 곡만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해가지고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일단 악기를 구매를 해야 되고 레슨을 받아야 되고 연습실을 렌터를 해야 되고 그 항곡을 어떤 거를 위한이라면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항곡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항곡을 정말 항곡이라도 정말 멋지게 연주를 내가 완벽하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요것도 느낌이 달라요. 한곡을 그냥 하겠다라는 거와 한곡을 멋지게 완성을 하겠다라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선생님 저는 이 곡 하나는 정말 완벽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한 곡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한 곡들을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씩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곡수를 늘려나가는 그렇게 하는 공부도 나름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색소폰을 하시면서 내가 한 곡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한 곡을 완성도 있게 완전 멋지게 연주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저는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1년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대로 그냥 배워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보통 그래요. 축구도 한 경기 하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탁구를 배워도 탁구 한 경기를 하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이렇게 그냥 친구들이랑 게임 하려고 우리 볼링이나 이런 이제 스포츠들을 배우면 잠깐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항상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고 또 계속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하나의 스포츠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건데 스포츠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되고 예술적으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이 색소폰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내가 기초부터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이 색소폰이 어떤 건지에서부터 해서 기초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많은 여러 곡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색소폰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한 곡 제대로 배워볼까 하고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 내가 정말 한 곡이라도 정말 완벽하게 연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서 한 곡 멋있게 잘하면 또 한 곡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목적을 바꿔서 조금 이 색소폰을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 색소폰은 정말 행복한 악기예요. 정말 멋진 악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이 색소폰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